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이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한계 대출자,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가운데서 70%, 어떤 경우는 100%까지 원리금 상한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딱한 우리들의 이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빚 증가, 부채 증가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대인이고 우리가 현대인이고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현상을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숙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선전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의 놀잇감이라든지 먹잇감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여러분들 선전선동으로 놀아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라를 그냥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 대출자가 무려 300만 명에 돌파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근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계 대출자가 300만 명, 3년간 36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한계 대출자가 30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뭐 2인 가구나 3인 가구를 따지게 되면 가계들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300만 명을 4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1200만 명이고 3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9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우선 통계를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 대출자는 1977만 명, 2천만 명 정도로 보죠. 이들이 빌린 돈은 1845조 3천억. 어마어마하네요. 1977만 명 가운데 한 해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한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은 대출자가 299만 명, 300만 명입니다. 전체 15.1%고, 그리고 300만 명, 29만 명 가운데서도 한계 대출자, 절반, 예, 연소득의 100%까지 전부를 뭐죠? 예,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에 쏟아부어야 될 사람이 89%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대출자 299만 명의 거의 태반이 소득의 70%에서 100%까지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채 부담을 안게 된 그런 이제 이웃들이 생긴 겁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계대출 비율은 1분기 말 41.4%가 돼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3년간 86조 5천억이 증가해서, 예, 아주 참 문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대출자가 상당히 늘어났다, 여러분 이 부분만 집중을 할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 자영업 대출자의 한계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2018년에 이미 가시화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가지고 잠시 덮어졌을 뿐이고, 이미 2018년 여름 보도들을 확인해 보면은 특히 2018년도에 하반기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자영업이 한계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쭉 댓글을 읽어보니까 한 시민이 착하게 원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꼽았는데 아주 뭐 어느 경제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원인을 꼽은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두 번째는 문재인이 주도했던 임금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역사상 한 번도 경제학계에서 검증받은 바 없는 그런 여러분들 돌팔이 여러분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 부산대학의 무슨 부경대에 한
교수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검증받지 않는 이런 주장을 경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다음에 집값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주택 정책 실패, 최저임금 급등, 그다음에 코로나. 여기서 이런 코로나만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정책 실패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직자가 뇌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거는 뭐 법을 위반한 행위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엉터리 여러분 경제 사회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뇌물 좀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국회에서 윤희숙 전 서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감동적인 여러분들 연설뿐만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고 반시장적이고 반이론적이고 반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행한 거죠. 어떻게 강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관여했습니다. 기획은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것이고 집행은 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이 개입됐을 겁니다. 지금 표면으로 나온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고 이근영 민주당 기획전략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50년 좌파 장기 집권, 30년 좌파 장기 집권을 외쳤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도 흔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한계 대출자 300만 원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부채 급증과 한계 대출자 여러분들 300만 명 돌파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모든 정책을 법의 이름으로 강행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탄생 배경인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회현상 경제현상 가운데서도 악화되는 대부분은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소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서 검찰 수사 한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은 모든 선거 무효 소송 4.15 총선과 관련된 부분을 다 덮었습니다. 선관위는 철두철미하게 대법관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강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됐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 조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작값을 몇 퍼센트 이런 입력할 것이는 그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의 의지와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달려있겠죠. 그러나 선거는 여러분들 국민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이미 여러분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이 거대하고 이 사악하고 이 위험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이란 그런 국가를 존망으로 여러분들 몰아넣을 수 있는 망하는 단계까지는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사안을 현재 집권층들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모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5년 집권 동안 나라를 이 정도로 뒤흔들어 놓았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여러분들 계속되면은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한때 이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라는 도시는 중남미 젊은이들의 꿈의 도시였습니다. 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
능력 있는 남미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가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베네수엘라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부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이 여러분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처절하게 베네수엘라가 망가진 겁니다. 6월 15일 날 안철상 대법관 앞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파주 의뢰 여러분들 최종 변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님은 아들 딸이 없습니까? 대법관님들의 딸이 앞으로 1불이나 10달러를 받고 몸을 파는 나라가 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종결시키지 말고 변론을 계속해서 이 수많은 증거물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들 안철상이란 대법관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냥 저 떠드는 친구 말이 끝나서 그냥 빨리 땅땅땅 원고 측 소속 기각 이렇게 하기로 초조해야 하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내가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고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움이 있고 남보다 일찍 이 문제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끼치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우게 될 것인지를 지난 5년을 보고도 모르냐.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5번이나 다 도둑질했는데 그걸 보고도 깨우침이 없냐.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이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둑질했는데 그걸 보고도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권력을 장악한 자들하고 여러분 적당히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두고 좀 더 뜯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약탈은 주로 누가 당합니까? 중산층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기 전까지는 고통의 세월 동안은 중산층을 가장 많이 약탈하는 거지. 그 무리한 금 임대차 보법 강행 통과시키고 금수완박법 강행 통과시키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란 더불어 시민당을 출범시키고 그런 짓거리 못 봐 기억 안 납니까? 2021년 12월 달에 그 뚱뚱한 문희상이라는 그런 양반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숫자가 좀 들어가면 179명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선거에서 뺏지 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송영길, 우상호, 이낙연, 정청래 정직하게 당선됐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의 일부 선거구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이나 득표수 조작이란 것은 얼마나 조작을 했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 현대국가에서 선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국정을 장악한 자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몸통까지 이름 다 드러낸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몸통까지 다 드러났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물론 뭐 이재명이 됐을 때 비해서 뭐 1억 배 2억 배 나은 거니까 가끔가다 바른 소리도 하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 부정이 몸통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덮고 간다 이야기죠. 그 뭐 제가 갖고 있는 선악관을 미뤄보면 참 납득하기가 힘듦.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책을 냈구나 책을 간과하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이게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수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100만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선거 부정을 덮어야 될 10억까지 여러분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질 겁니다. 아직 비용이 여러분들 완전히 안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문제를 언제까지 거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는 베네수엘라 가는 길하고 비슷한 길을 갈 겁니다. 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사양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자신의 참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